캠핑의 장점은 공기감이 살고 머리가 자랄 때 되게 이쁘게 자라요. 0.5cm. 자, 개피하는 거 보이나요? 0.5cm면 잘리는 소리 들리지? ASMR? 자, 맞잖아. ASMR. 자, 0.5cm. 오케이? 킬게요. 자, 쇼핑을 1cm 짜볼게요. 자, 한 3분 1분만. 쇼핑을 잘 보세요. 0.5cm. 천천히. 일단, 찍어서 가야 돼요. 찍고 올라가고. 중간에 찍으면 안 돼요. 중간에서 찍으면 안 되고, 그냥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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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되는 순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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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보이죠? 약간 표시나나, 이게 약간 부분? 그냥 살짝만 한 건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쇼핑 연습할 때, 가발로, 자, 천천히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찍어요. 찍고 올라가는 거야.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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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자, 이게,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실제 자를 때는, 자, 보세요. 실제 자를 때는, 자, 보세요. 각도 들었죠? 이렇게 보이죠? 무거운 부분. 자, 여기서. 자, 결과물 보니까 자른 부분 보세요. 보이죠? 자른 거 보이죠? 일정하게 떨어져야 돼. 일정하게. 일정하게. 자, 보세요. 자른 부분, 안 자른 부분. 자, 보이죠? 그,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냐? 넣어볼까요? 머리가 자체가 공기감이 훨씬 더 달라져요. 공기감 살죠, 이렇게. 이게 잘라진 머리가 훨씬 자랄 때 훨씬 더 이쁘게 자라요. 왜냐, 튀는 가위로 치게 되면, 튀는 가위로 치게 되면, 여기가 자랄 때 아무래도 여기가 끝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일어나잖아. 그치? 일어났지?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거 120만원짜리 가위인데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은 괜찮은데 바쁘다 보면 여기는 튀는 가위로 쳐도 상관없는데 위에만큼은 항상 저는 테크닉을 하니까 쇼핑을 많이 해요. 자, 보세요. 쇼핑을 하고 안 하고가 자랄 때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자랄 때 훨씬 더 이뻐요. 자, 쇼핑 해볼게요. 선물 여부만. 저 개폐합니다. 0.5cm만 개폐해요. 자, 자른 거 보이죠? 자른 거 잘라볼까요? 자, 보이죠? 일자리 떨어지죠? 자, 태임씨 보여? 보이지? 일자리 떨어지지? 자, 보면 여기가 공기감이 훨씬 더 느낌이 살 거예요, 이렇게. 공기감이 살아요. 자, 앞머리도 약간 무겁네요. 자, 여기서 쇼핑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쇼핑했죠? 자른 거 봐봐요. 자른 결과물. 일정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보여요? 일정하게 떨어지죠? 그치, 그렇지. 일정하게 떨어지죠? 일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물은 딱 봐도 머리가. 자, 공기감이 딱 살죠, 이렇게. 튀는 가위는 이렇게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좀 어려워. 연습을 많이. 이거 괜히 손님한테 하지 마. 파먹어. 왜냐면 이게 잡기가 힘들어. 0.5cm만 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직원들한테 가르쳐보면 제일 많이 처음에는 해. 손님들 뒷머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왜 안 하냐면 머리가 파먹어. 왠지 알아? 개폐를 1cm 벌리면 파먹어. 아, 개폐를 1cm 이상 벌려서 자르면 무조건 파먹어요. 땜빵이 나. 그렇지.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손님 머리가 이렇게 파먹어. 땜빵이 나. 이렇게 손이 돼서 되는 그렇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0.5cm만 벌려야 돼. 0.5cm. 1cm 이상 무조건 파먹어요. 자, 일정하게 떨어지죠. 이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머리를 딱 놔도 머리가 보면 그치, 공기감 살죠, 이렇게. 딱 공기감 살죠. 그치, 틴닝하고는 느낌이 이렇게 전혀 안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 이게 저는 언제 배웠냐면 스톨코트를 제가 25살 때 일본 가서 오사카에요. 스톨코트 창시자 오타나주 메이라고 있어. 가서 나는 한 20일 동안 스톨코트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무리 죽어도 안 돼. 그쪽 일본 사람들은 커트 연습을 하려면 4시간, 5시간 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더 있고 싶은데 뭐 돈이 있나? 안 되지. 근데 왔는데 제 느낌을 본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손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지금은 초핑. 딥포인팅은 그냥 남자들 머리 가볍게 가볍게 할 때 딥포인팅하고 초핑은 임팩트. 임팩트를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임팩트 할 거예요. 자, 다시 초핑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한다? 연습할 때 무겁다. 자, 연습할 때 연습을 하세요. 손님 머리를 잘라요.
아까 JK 스토리 커트 분이 초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어려우면 쉽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뒷머리부터 뒷머리부터 저 커트를 하고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럼 있으면 자 한 번씩 잡아서 1cm씩 잡아서 자 보이죠? 디포인팅 해도 됩니다. 디포인팅 하고 그 다음에 자르죠. 약간 고기감을 주고 싶다. 디포인팅은 말 그대로 머리를 차분하게 하는 거고 임팩트 초핑은 머리에 볼륨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초핑을 연습하라고 머리가 닿으면 손님 방문 한 달, 두 달 했을 때 방문이 오면 손님들이 잘할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거친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탑은 항상 초핑으로 커트를 지금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좀 하시면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커트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초핑. 자, 여기 좀 무겁네요. 자, 초핑. 자, 초핑 보이죠? 자. 자, 초핑. 결과물 보이죠? 자, 초핑. 여기 좀 공기감 좀 살죠? 틴닝가요? 이렇게 치면 머리가 지저분해져요. 자, 조금만 더. 자. 보이나요, 이렇게? 공기감이 딱 있죠? 이렇게 살죠? 틴닝가요 치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면 머리가 자르면 훨씬 더 이뻐져. 이뻐요. 훨씬 더 이뻐져.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부분도.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초핑. 자. 자, 결과물. 보이죠? 훨씬 더 자르게 어때요? 달라 보여?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치. 아, 잘리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야 될게. 삐죽삐죽하게 결과물을 보여야 될게. 자, 보이죠? 다시 초핑. 질감 처리를 초핑만 하시면 훨씬 더 이뻐요. 자, 다시 해볼게요. 보이죠? 여기 조금 더 끝에도. 자, 공기감이 훨씬 더 살죠? 여기도. 자. 자, 떨어지는 거 보이죠? 보이나요? 질감 처리? 그럼 이렇게 살짝 만지면 머리가 자랄 때 보이죠? 훨씬 더 이뻐져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초핑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 얘기했듯이. 자, 이게 스트로컷이에요, 스트로컷. 스트로컷이 있죠? 스트로컷의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 스트로컷에서 임팩트. 이렇게. 손목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만. 손목만, 스트로크 할 때 손목 이렇게 하죠? 손목만 할 때 스트로크 초핑은 똑같이. 근데 개폐를 0.5cm 꼭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하면 파먹어요. 이제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한테 머리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좀 살리고 싶다. 튕는 가위로 치면 물론 편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잘할 때 거친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도 머리 파매고 마라. 단발머리나 긴 머리 파마하고 나서 위로 술을 너무 쳐. 그 머리 잘할 때 되게 일어나요. 근데 초핑으로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머리가 잘할 때 머리가 보이죠? 잘할 때 머리가 되게 퀄리티가 자체가 지저분한 느낌이 전혀 없어. 이뻐져요. 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초핑 컷은 제일 어울리는 것은 웨이브보다는 로스트레이트 드라이 파마 팩 발라서 해줘야 돼. 팩을 많이 발라서 파마를 하게 되면 이 커트가 살아서 머리가 어디서 파마했냐고 속에를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방법. 손님 머리를 다 하셨어요. 다 하고 나서 여기가 조금 무겁다.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가발에다 먼저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일 아침에 가서 가발에다가 편하게. 자, 천천히 가발에다가. 자, 여기 자를 게 없네요. 자, 초핑을 하게 되면 질감 처리가 봐봐요. 이게 다 초핑을 한 거잖아. 질감 처리 볼까요? 꽤 깔끔하지? 질감 처리 한 게 되게 깔끔해요. 근데 이 머리가 자라면 되게 이뻐져. 자, 질감 처리 한 게 되게 깔끔해지죠? 그치? 초핑을 하면 이게 나중에 자란 머리가 이게 되게 깔끔해져요. 무게감도 있고. 공기감이 살아서 훨씬 더 이뻐져, 이렇게. 공기감 살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냐? 자기도 많이 연습하고 싶어. 그냥 자기는 지금 연습하지 마. 이제 바리깡 지금 이거 너무 이게 젖어들면 베이직이 안 돼. 이건 나중에. 그래서 초급 디자인 때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자, 연습 어떻게 하냐면 좀 무겁다. 그러면 혹시라도 가발하다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 가발하다 연습을 합니다. 자, 1cm 떴죠? 이 초핑을 한 건데 이건 안 되겠다. 초핑을 해서 여기 갈게요. 자, 여기 가발하다 연습 어떻게 하냐면 자, 1cm만 뜹니다. 1cm 떠요.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기감을 봐서 한 중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면 안 되니까 3분 1만 떠서 살짝. 자, 개폐가 돼야 됩니다. 0.5cm. 그냥
파묵어. 뜯기면 안 돼요. 자, 1cm 가져와서, 자, 0.5cm 벌려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결자 떨어지는 거 봐. 일정하게 떨어지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할 때도 공기감 자체가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공기감이 살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게 일주일 한 며칠만 이렇게 가발에다가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 머리를 하세요. 편하게. 어떻게 하냐, 뒷머리부터. 남자들 머리나 뒷머리부터 그냥 다 하고 났네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셨네요. 다 하고 나셨으면 머리를 자 사이드는 살짝만 죽여요. 살짝만 잡아서 자 연습을 자 보이죠? 결과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발에다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 머리를 다 하고 나서 시간 좀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손님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커트를 일본에 가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질감 처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를 때 머리 예쁠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남자 손님이나 여자 손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기가 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꼭 해주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뒤에만 자신이 없으면 뒷머리만 자신이 없으면 뒷머리만 자신이 없으면 뒷머리만 자 보이죠? 뒷머리만 자 뒷머리 보이죠? 자신 없으면 뒷머리 이렇게 하고 좀 자신 있으면 이제 위에 머리까지 자 위에 머리까지 아까 이렇게 쇼핑 한 대죠? 그쵸? 자 여기만 해볼게 살짝만 할게 자신 있으면 이제 위에 머리까지 자 위에 머리까지 쇼핑 자 쇼핑하면 결과물 봐봐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아까 보이죠 이렇게 보여? 눈에 보여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딱 놓으면 머리가 자체가 볼륨감이 이렇게 많이 살아 이렇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거는 임팩트예요 임팩트도 물어보셨는데 임팩트는 편하게 임팩트는 다음에 수업할 건데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임팩트는 편하게 자 보세요 임팩트는 똑같아요 개피하는 게 보이죠?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임팩트는 똑같이 0.5cm만 벌려야 됩니다 임팩트는 첫 번째 가위 세 가지 반복이 있는데 시간상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에 올릴게요 첫 번째는 쇼핑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머리가 커트나 궁금한 거나 저 스타일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객님들한테 상의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영상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임팩트 할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